느낌 진짜 이상해.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9월 21일, 22일 양일 동안 애니멀 포럼이 진행됩니다. 위치는 저번과 동일하게 수원 메세에서 진행이 되고 총 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번에도 입장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이색 반려동물 행사 애니멀 포럼으로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하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반딧불이 사육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반딧불이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를 계속 사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파충류 잡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 이제 오브리더님의 소개로 되게 좀 한국에서도 뛰어난 이 반딧불이 농장과 연결되어서 반딧불이를 입양을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 전에 이 샘플로 이제 성체 50마리를 받기도 했었고 매장에서 사육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큰맘 먹고 반딧불이를 약 시가로 2,000만 원어치를 입양을 하게 됐고, 이 친구들을 지금 데리러 바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반딧불이 자체가 한국에서 곤충 산업에 좀 큰 획을 그어줄 만한 그런 곤충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좀 못생기긴 했어도 성체가 되면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매장에서 반딧불이를 사육을 하고 분양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반딧불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되게 좀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책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래요. 와, 요게 이제 한 통에 지금 200마리씩 들어있는 거죠? 네네. 우와, 피부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아무도 모르죠. 네, 이게 물속에 사는 구더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반딧불 애벌레라고 하기에는 비주얼이, 네. 평충도 사실은 이게 실제 이제 불을 켜고 낮에 보기는 쉽진 않으니까 대부분 빛을 관찰을 하시고. 와, 반딧불이 애벌레 2,000마리 입양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 아니겠죠?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져갈 때는 뭐 만 마리 한씩 분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중학교 때 반딧불이 알에서부터, 네, 이제 부화시켜가지고 3,000몇백 마리인가? 네. 해가지고 키웠었어요, 중학교 때. 아, 반딧불이 먹인다고 이렇게 다슬기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물달팽이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막 다 이것저것 있네요. 네, 큰 우렁이도 있고. 어, 우렁이도 먹어요? 아, 우렁이도 먹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거는 이제 왕우렁이, 외래종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큰 우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토종. 네. 야, 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거의 다 먹는 거죠, 반딧불이가? 어, 그렇죠. 아, 물달팽이, 우렁이, 다슬기. 근데 우렁이나 다슬기는 크니까 애들이 약간 사냥할 때 좀 레이드 뛰듯이 여러 마리가 붙어서 하는 거고, 물달팽이는 좀 작으니까 이제 애들이 혼자서도 먹고 하는 거죠. 네. 신선하지 않으면 안 먹나요, 잘? 뭐, 그쵸? 일단은 속에서 썩으면은 안 먹죠. 아, 애들이 그런 또 후각이 좀 발달했나 보네요. 네, 뭐 거의 본능이겠죠? 저희도 이제 상한 음식은 안 먹듯이. 와, 이 다슬기 막 일일이 공수하시는 것도 엄청 힘드시겠어요. 어, 이 버림물이도 사네요. 애들 막 올라오네. 여기서 빠져나간 애들이. 네, 오. 다슬기는 위로 잘 안 뜨는데, 네, 물달팽이는 가끔 이제 빨려나가서. 막 파충류 비바리움 꾸미면은 그 안에 막 물달팽이들 서식해가지고 막 수초 파먹거든요. 네네. 거기다가도 반딧불이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은 그 물달팽이 다 먹겠네요. 어, 그렇죠. 오, 청소하기 좋네. 플라나리아도 먹을 수 있나요, 얘네가? 글쎄요. 엄청 배고프면은 건드릴 것 같기도 하고,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 막 그 배추 막 이런 거 넣어줘도 막 먹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사료를 또 조금 챙겨드릴게요. 우와, 뭐 이렇게 막 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강에서 잡다 보니까 좀 많아져가지고. 아. 아, 이제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과거에 구피를 키우는 수조인데, 사실 물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도 이 수질은 되게 좀 잘 맞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렁이들도 있고 물달팽이들도 있고 그리고 수초들도 뭐 조금이지만 있긴 하고, 또 새끼 구피들도 좀 일부 남아있는데요. 이 수조에서 이제부터 반딧불이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지금 대략 2,000만 원어치 정도의 개체들이 왔고요. 이 아이들을 여기서 사육을 하면서 이제 직접 키워 올리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일단 반딧불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지금 보면은, 아, 비주얼적으로 절대 좋지 못하지. 그렇지. 약간 좀 역하게 생겼지. 네. 어. 약간 검은 구덩이. 그렇지.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반딧불이로 성장을 할 거예요. 국내에 서식하는 늦반딧불이는 애벌레 때도 이제 육지를 기어다니면서 자그마한 이제 명주달팽이 이런 것들 잡아먹겠지만, 여기 있는 이 애반딧불이는 이제 강가나 이제 약간 좀 선선한 그런 기후의 물 속에서 애들 애벌레 때 지내면서 주로 물달팽이나 다슬기를 이제 사냥하면서 먹거든요. 지금 이 애벌레가 지금 거의 종령이에요. 이 상태로다가 이제 올해 한 거의 11월까지 지내다가 그 뒤에 이제 동면을 하고 또 내년 봄에 이제 다시 번데기가 돼서 또 성충이 되는 건데요. 한번 여기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넣어볼까요? 뭔가 뭉쳐있죠? 얘들이 이렇게 약간 좀 지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성질이 있어. 사냥을 할 때도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사냥하기도 하거든. 아, 진짜 만지기 싫다. 와, 그냥 토사물 같아. 야, 가까이 와 찍어줘. 우와, 느낌 진짜 이상해. 야, 제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희도 볼래? 반딧불이 벌레. 오, 내 손에 제대로 큰 간말이 붙었다. 바닥에 보이지? 이거 하나 확대돼? 약간 그거 같다, 거머리 같지?
이제 앞에 머리도 확대해 줄 수 있어? 저 머리로 이제 달팽이나 이거 물달팽이나 아니면 다슬기에 이제 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녹여서 먹거든요. 얘들을 사냥하기 힘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단체로 다 먹이를 녹여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 모습이 상당히 징그러운 편이에요. 근데 다만 이 징그러운 애벌레 시기를 거치고 나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귀여운 반딧불이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 손이 좀 갈지언정 키우기가 어렵진 않아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얘네를 사육을 했었고, 특별히 뭔가 얘네를 왜 키우기 힘들냐라고 하면은 그 많은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성충 때 애들이 그 습성 때문에 빛에 예민하잖아. 그래서 야생에서 보기 힘든 거지 사육 자체가 어려운 생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수질에 엄청 강인한 편이어서요, 이렇게 넣어놔도 애들이 여기서 막 특별히 잘 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이 오염이 되는 걸로 인해서 애들 폐사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어릴 때 키웠다 했잖아요. 관리가 막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 물을 잘 못 갈아줘서 이 달팽이 슬러지 때문에 좀 물이 지저분해지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죽은 건 없었어요. 와, 애벌레들 막 기어다닌다. 생각보다 빨라요 애들? 네. 그치. 이게 이 샬렛 하나에 200마리씩이다. 오, 물에 피가지고 한 마리만 보여드려볼까? 이게 반딧불이 애벌레입니다. 가끔씩 진짜 먹이가 부족하면 동족을 죽이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저는 먹이를 항상 잘 줬기 때문에 애들이 동족을 이제 살해하는 경우는 못 보긴 했거든요. 이 노란 건 탈피한 지 얼마 안 되네. 뭔가 죽은 건가 했었구나. 진화의 방향이 신기하긴 하다. 보면은 어릴 때 이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성장하고 나서 멋있어지는 거잖아. 내가 디지몬 어드벤처 봤었지. 네. 파닥몬도 진짜 완전 허접이다가 이제 성체보다 진화하고 나면 세지잖아. 엔젤몬이야. 그치. 일단 절반만 넣어놓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은 이 아이스박스에 있는 상태로다가 다시 한번 더 두고 내일 이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애들이 이 물에서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고 절반만 풀어놓고, 일단은 다슬기들도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얘네가 다슬기 먹은 거 너 못 봤지? 네. 넣자마자 바로 먹나요? 아니. 한 다음날 정도 되면 먹는데, 지금 여기에 왕우렁이들이 좀 있잖아. 카이마니자드 먹이로 나 왕우렁이 넣어놨잖아. 얘네 그것도 먹긴 할 거야. 근데 요 다슬기를 좀 더 선호하고, 원래는 물달팽이를 훨씬 잘 먹는데 그게 부드럽기도 하고 먹이가 편하니까 그게 구하기 힘들어. 흔한데 대량으로 찾기 힘든 거지. 그쵸. 냉동다슬기도 먹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선하지가 않다 보니까 애들 기호성이 엄청 떨어져. 다슬기 넣어놓으면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다슬기가 애들 은신처 효과가 돼가지고 애들이 다슬기 밑에 숨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짜증나는 게 있어. 다슬기를 나중에 치워야 되잖아. 근데 다슬기 껍데기 속에 애벌레들이 숨어있어. 그게 좀 많이 피곤해. 그래서 그 해법이 이렇게 다슬기 깨주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이 속에 파고들어가지 못하니까 주기가 편해.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 그러면은 좀 이따 여기 애들이 달라붙는 게 보일 거야. 민철건 뭐야? 엠페라니. 얘도 반딧불이 아니야? 반딧불이 아니야. 모여있는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와. 얘도 먹으려고 애쓰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철이도 한 입 먹어볼래? 피부에 독이 있거든요. 얘네들? 네. 우리 같이 가위바위보에서 진살 한 입 먹어볼까? 천준도 와서 봐봐. 자, 봐봐. 핸드폰 봐봐. 파먹는 거예요? 파먹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한 마리씩 몰려들잖아. 얘네가 육식이에요? 어? 육식이에요? 그치. 와, 집에 가져가서 유주 보여주면 동심 다 박살 날 것 같은데? 깨서 주니까 잘 먹잖아. 근데 통으로 주면 잘 안 먹거든. 애들 곱게 자라가지고. 근데 이것도 사냥하고 있다. 레이드 뛰고 있다. 붙어서 이제 뜯어먹고 있잖아. 그러네요. 하나 여러 마리 붙었네. 이렇게 붙었다가 이제 머리통부터 파고들어갔거든. 나중에 친구들을 다 데려와. 그거 다 같이 사냥해. 냄새 퍼져서 몰려오는 거죠? 그치. 자, 반딧불 이제 먹었으려나? 자, 보면은 야, 먹는다. 야, 살벌하게 먹는데. 야, 몇백 마리가 붙었어. 우와, 이현아 봐. 민철이 어릴 때랑 똑같지? 민철이 어릴 때랑 똑같지, 이현아? 야, 여기 와서 봐봐. 오, 와, 때로 물려서 봐봐. 그 뜯어먹고 있어. 그니까 애들이 빛 딱 들어오니까 좀 약간 예민해지긴 했는데, 잘 먹는다. 저 멀쩡한 다슬기도 애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 공격으로요? 응, 여기 다슬기 한 마리 보면 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근데 으깨주니까 잘 먹는다.
지금 여기도 보면 막 애들 막 달라붙어서 막 먹고 있잖아. 이렇게 반딧불이들은 저희 더주에서 앞으로 사육을 할 거고요. 꾸준히 키워서 일부는 이제 근처에다 놔주기도 하겠지만은 대다수는 분양을 하거나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네가 이제 그 곤충 산업에 한 좀 큰 획을 그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위주로 곤충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는 반딧불이가 그 중심에 서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사람들에게 친근한 곤충으로 다가서길 바라고요. 앞으로 반딧불이 열심히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은 진짜 작은 물달팽이 있잖아요. 그걸 애들이 먹고 있어요. 수조에 저 달팽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얘네 넣으면 돈 많이 될 거예요. 익충이네. 와, 하루 지나니까 다슬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멀쩡한 다슬기도 애들이 사냥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잔여물에 애들이 붙어서 먹고 있어요. 오, 저기 또 사냥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